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현철입니다. 예, 우리 형,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형님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몇 학년이세요? 예? 부끄럽습니다. 6학년 7반입니다. 6학년 7반이면 뭐 그렇죠. 저기요, 저 TV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아, 예, 예, 좀 테레비 좀 줄여드릴게요. 줄이고 저 전화로 연결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 AMW 지금 막 죽겠다, 지금. 예? 죽겠습니다. 형님.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그죠? 근데요, KMW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그 뭐나 예, 파이브G 그 5G. 뭐 하부터 예, 막 5G 끌어다가 테마 종목인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져갈게요. 예? 가져가도 가져가시고,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 방송 보실 때 제가 그한달 전부터 그 얘기 노래 해드렸는데,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백신 맞고 KT 아저씨들 공사하러 간다.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예? 아, 네. 예, 5G가 지금 대세잖아요. 예, 아, 네. 그런데 지금 그 전화, 우리 저 핸드폰 지금 바꾸러 가면 4G는 없어요. 5G로 다 바꾸는데 지금 5G 통신망이 많이 안 깔려가지고 소비자들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5G 그 통신망을 깔려면은 그 공사를 하러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백신 맞고 이제 공사하러 다닐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좀 볼게요. KMW.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15% 됩니다. 15%면 잠깐만요. 예.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300억 나서 전반기에 76억 적자가 났는데 작년까지도 영업이익이 나다가 올해 좀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데 1년 정도 적자 난 거는 괜찮아요. 아셨죠? 예, 그다음에 지배주주순이익도 괜찮고 자회사들도 괜찮고 부채비율 볼게요. 예, 부채비율 보니까 59% 40%니까 뭐 전혀 염려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올해 전반기에 적자가 나서 그랬는데 6만 원부터 지금 3만 9천 원까지 빠졌으면 딱 반토막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요. 여기 4만 5천 원 올라오면은 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가져가 보세요. 아, 35,000 예, 돼서. 4만 원씩 팔지 마시고요. 아, 팔지 마시고요. 가져갈게요. 아, 예, 우리 방송 6시 반에 하니까 절차를 봅니다. 제가 이제 5G 종목들 매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당분간은 잊어버리고 계시고요. 이거 지금 신용으로 사신 거 아니고 현금으로 사셨죠? 그러면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고 제가 얼마에 산지 안 여쭤봤어요. 왜안 여쭤본지 아시죠? 예, 가져가시라고 안 여쭤본 거예요. 예, 가져가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